그런데 아까 복부에 지방이 쌓이면은 대장을 공격해서 뚱보균이 막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상황극 진짜 아니고 상황극으로 막 방. 아 근데 너무 리얼했어 갖고. 뽕뽕 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유독 방귀가 작거나 복통, 설사,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BNR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유익균을 늘려서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집단에 8주 동안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해봤더니 8주 후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설사를 앓고 있는 20에서 55세 성인을 대상으로 8주간 BNR17을 섭취시킨 결과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정상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였다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BNR17 유산균의 건강 효과를 눈으로 확인해 봐야죠. 알짜 체험단의 BNR17 유산균 섭취 2주간의 변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일기를 둘 놓고 나니까 자꾸 이게 차츰차츰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체중 늘은 것 때문에 허리가 디스크 통증이 생겨버렸고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요요 현상이 고민인 세 분의 건강 상태 진단을 위해서 체성분 검사와 혈압, 몸 둘레 측정을 해봤는데요. 검사 결과 세 분 모두 경도 비만 또는 비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육량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반복된 요요 현상으로 비만이 찾아오면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올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과 함께 식습관 개선을 통해 체중 감량을 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확실히 믿음이 됩니다. 앞서 중년 여성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 같은 몸무게라도 몸둘레는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몸둘레가 커지는 이유는 장속 뚱보균이 백색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우기 때문이죠. 이때 BNR17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뚱보균을 물리치고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을 비만한 중년 여성의 신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것을 뚱보균, 하얀색을 유익균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유해균인 뚱보균이 유익균보다 더 많은 상태죠. 그렇죠. 이때 BNR17 유산균을 섭취해보겠습니다. 유해균 없어지고 유익균이 뚱보균 사라지고 뚱보균이 사라진다. 유익균은 늘고 늘어라.